네, 안녕하세요. 준비될 준비 성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게이토 일렉케이스입니다. G-Icon Electric 그레이 색상이에요. 오, 얘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실한, 빵실한 그런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 그런 게이토 케이스인데, 왜 아이콘 긱백은요, 좀 안정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물론 멋있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여기 보시면요, 뭐 되게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짜투리 공간 없이 모든 거를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도 되게 정리할 수 있게 스트랩을 하이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트랩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뭐 남김없이 다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 버클도 굉장히 강화 철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거의 많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부러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아 이거 네임택이다. 그렇지, 네임택 이렇게 잡아 끌면 이렇게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네크레, 핸들 굉장히 묵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니까 좀 잡는 느낌이 더 돼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더 드네요. 네. 그리고 앞에도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큼지막한, 여기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네. 그리고 안에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도 네. 그리고 여기에 게이토 시리즈 여기 들어가면 이제 도난 방지 이게 있는 거죠. QR코드 하면은 내 이 가방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 막 이런 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인 커버가 들어있어요. 우비 우비. 네. 아 역시 내 기타는 소중하니까. 얘 그냥 그 생활방 쓰면은 돼요. 근데 우비 막 폭우 내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하면 짜자잔. 오 전체적으로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진짜 엄청 두껍게 돼 있어. 이 패딩의 두께가 일반 그냥 소프트 케이스의 두께 한 두 배? 세 배? 느낌이에요.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어요. 두툼한데도 이 안에 엔드핀 네, 보호를 또 한 번 처리를 해서 더 악기를 안정하게 할 수 있고요. 네크레들도 띄었다 붙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기타를 한번 넣어볼게요. 깁슨을 한번 넣어볼까? 세워서 넣을게요. 좀 귀찮아서 네크레들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네크레들이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와, 되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세워진 거 보이시죠? 네. 닫으면 네. 오 굉장히 순수하게 닫히죠? 이거 되게 좋은데? 뭔가 되게 편해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쫙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얘 가격대가요 기분 좋은 가격 27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근데 안정성과 범용성과 그리고 굉장히 편리성을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이거 하나 사서 되게 오랫동안 메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짠! 딱 맸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뭔가 길이 조절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딱 맬 수 있게. 오! 아이콘 일렉트릭 게이토 일렉 기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